오늘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찍혀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좀더 정확하게 수제 양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 알고 또 드시면은 건강에도 더 좋고 유익한 정보가 될수 있어서, 오늘은 수제 양갱 만드는 방법을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후라이팬이 준비되어 있어요. 후라이팬. 그 다음에 물에다가 한천 가루를 타줄 거예요. 주 재료가 우뭇가사리예요. 우뭇가사리.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가 들어감으로써 양갱을 굳히게 하는 역할을 해줘요. 한천 가루가 얘를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타지 않게끔 계속 주워줘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찹쌀죽처럼 변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양진이 전과 맛집에서 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요. 저희는 정말 도라지청을 아끼지 않고 많이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도라지 액기스를, 도라지청이에요, 이게. 도라지청을 이게 넣어줘가지고 또 이렇게 끓여줘요. 얘가 보글보글 끓일 때까지 이렇게 쭉 저어주면 돼요. 색이 좀, 많이 짙어져 가요. 아까는 색이 조금 연한 색으로 연한 색이었는데 점점 가면서 색이 진해지고 있어요. 밑에 달라붙지 않게끔 잘 저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지금 앙금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끓고 있기 때문에 앙금을 넣어주고 이렇게 으깨줄 거예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자, 보면 이렇게 지금 그 앙금이 잘 으깨지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알맹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얘를 다시 체에다가 걸러줄 거예요. 손이 좀 많이 가요. 여기에다가 걸러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줍니다. 안 걸러줘도 되는데, 저희는 판매하는 상품이라서 완성됐을 때좀그 무늬 같은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얼룩덜룩한 무늬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드실 때는 굳이 안 걸러주셔도 돼요. 끓여줄 때 원래는 설탕을 넣었는데, 저희는 설탕 대신해서 그 단맛을 좀 줄이고 꿀을 좀 넣어줄 거예요. 꿀을 좀 넣어줄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신경을 써서 잘 저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이라서 이게, 여기 보면은 막그 도라지 청도 들어갔고, 앙금도 들어갔고, 꿀도 들어가서 많이 지금 달아졌잖아요. 더 달라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진짜 계속 천천히 잘 저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마지막 막판에 와서 다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기울여서 저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색상이 아주 이뻐요. 얘는 지금 무슨 양갱이냐면은 도라지 양갱이에요. 지금 보글보글 끓죠? 완성됐어요. 자, 오케이. 불을 끄고 이제부터 틀에다 부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는 툴을 두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택배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매장용이에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얘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일단은 틀에다가 부어줄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틀에다가도 또 부어줄 거예요. 아주 좋아요. 자, 얘를 냉장고에 넣어도 되고요. 좀 굽하신 분들은 냉장고에 넣어도 되고, 굽하지 않는 분들은 냉장고에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넣어줄 거예요. 짠!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넣었다가 지금 뺀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굳었어요. 도라지 양갱이랑 커피 양갱도 이렇게 다 굳었어요. 도라지 양갱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칼로 옆을 이렇게 긁어줘요. 잘라주고,
짜잔. 칼로 한요 정도 자를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자른 게 9개예요. 9개를. 자,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잘라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커피 양갱을 자를 거예요. 9개를 만들었어요. 자, 완성되었어요. 자, 여기다가 놔줄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좀 틀려요. 택배용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짠! 제가 줄 서서 줄 한번 딱 세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택배용이고요. 저희 택배 나갈 때 이런 모양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용. 짜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도라지 양갱, 커피 양갱, 도라지 양갱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좀 있다가 여기 다시 데코레이션으로 금가루가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택배가 안 돼요. 왜냐면 택배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택배가 안 됩니다. 금가루, 여기 금가루를 올려줄 거예요. 식용 금가루예요. 우리가 보면 그 일색집 가면은 흔히 좀 많이 볼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가서 많이 볼수 있어요. 자, 요렇게 완성됐어요. 뿌요. 오, 지금 얘네는 지금 택배용이고 지금 여기 금가루 올라간 양갱. 얘네들은 왜 택배를 못 나가냐면요. 이게 금가루가 뭐 택배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금가루 막 묻어서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서 이거 살수 있고 옆에 이거 보이는 얘네들은 택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짜잔, 15,000원짜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크기 차이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기 차이가 이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완성된 도라지 양갱, 얘가 지금 소짱 6구, 그리고 12구,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저의 량진의 정과 맛집에서는 항상 최상의 재료와 정말 좋은 재료와 또 이렇게 포장해서 나갈 때도 이렇게 고급지게 이렇게 포장해 해서 나가요. 그래서 정말 선물하실 때도 굉장히 좋아요. 15,000원짜리지만 선물 주는 사람과 또 받는 사람도 정말 엄청 고급진 선물 받았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 또 동시에 건강도 또 챙기는 좀 그런 좀 고급진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는 수제 양갱이에요.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귀찮아 그러면은 양진의 정과 맛집에서 안심하고 구매하셔서 드셔도 좋습니다. 선물도 많이 저희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양재 전과 맛집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